안녕하십니까. 제주어 토크쇼 고랑 몰라 써봐사주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평가시나무의 연극쟁이 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에서 여러분께 순댁의 어멍의 역할을 하면서 늘 찾아가고 있는 임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고랑 몰라 써봐사주 시즌2 또 특별한 손님과 함께 할 텐데 늘 또 우리에게 속담으로 친숙한 제주인의 삶을 또 전해주시는 우리 전 교육대학교 고재환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재환입니다. 그리고 또 MBC를 또 환하게 비춰주는 이분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MBC의 막내 아나운서 장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개해 주세요. 네, 저 미국에서 온 류시하 아니면 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모인 분들과 함께 우리가 제주어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정말 생활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제주어를 쓸 수 있도록 정말 고랑 몰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고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저희 화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자, 오늘 제대로 제주어의 가치를 배워보시면서 그 소중함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순댁이 어머니 딱 보니까 그냥 마음이 푸근해 점수가. 아유 고맙수다게. 걔는 그 영평 가시나물 그 가시나물은 무사 가시나물일까? 아, 가시나물 몰라 마시? 아 모릅니다 게. 다락굿 아래 동네 아닐까? 아 거거나 가시나물일까? 얘기 알못은 내줬거든.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제주어인데 자꾸 잊혀져가는 제주어에 대한 이야기들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 오늘 사실 이 자리에서 교수님을 처음 뵙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사실 목소리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아, 예, 저도 많이 익숙해졌어요. 네, 예. 항상 라디오에서 제주어 나들이를 소개해주고 계시죠? 예. 네, 속담 계속 전해주시잖아요. 제주어 속담. 네. 예. 뭐 속담이라든가 제주어 관계는 뭐가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 뭐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속담도 다 조상들,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지만 특히 제주어 속담 안에는 이 제주인의 삶 그리고 제주인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속담들이 많은 것 닮아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제주어로 얘기하는 거고 표준어로 얘기하는 거 좀 맛깔이 다르죠. 예, 예. 예, 제주 사람들은 제주어로 해야 그게 맛깔이 나고 예. 육지부 표준어에 익숙한 분은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제2의 국어를 듣는 그런 기분이어서 좀 우스꽝스럽기도 할 거예요. 예, 지금 뭐 제2 외국어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2 외국어 얘기 나오면 우리 전 우리 시아 씨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뭐 제주어에 네.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뭐 일단 저도 제주어 쓰려고 할 때는 신경 써서 거의 외국어처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네. 근데 또 계속 제주어라고 하는데 부산이면 뭐 부산 사투리, 대구면 네. 대구 사투리 이렇게 사람들 다 말하더라고요. 그럼 왜 제주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어학자님들도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어자가 붙으면은 국가를 배경으로 한 말이 되게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제주어 하면은 제주라는 독립된 나라의 말이냐?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됐죠. 예. 그러나 제주어라 특별히 하는 이유는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 첫째는 옛말 고어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 다음 두 번째는 표준어도 많이 있습니다. 아, 옷고름 하는 걸 제주에도 옷고름, 옷곰이라고 하거든요. 표준어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 외래어도 있습니다. 특히 축산문화에 관계된 고대 몽골어 같은 거. 예를 들면 흑마 까만 말을 가라몰, 청총말을 청총매. 이게 전부 고대 몽골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런 것도 쓰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진짜 제주도 토박이 말이어서 제주 사람들이 아니면 모르는 말. 이건 진짜 사투리라고 할 수 있는 걸 제주 사투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전부 제주어에 섞여 있는데
제주 방언하게 되는 잘못하면 비표준어와에 해당될 수만 있잖아요. 그런 이런 네 가지를 아울러 말할 수 있는 것은 제주어가 가장 적절하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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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전 네. 이제 왜 제주어를 제주어라고 해야 되는지 좀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네, 일단 금연으로는 이해가 네, 가능합니다. 그만큼 우리 제주어에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소중한 언어의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사투리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제 제주어라고 해야 될 텐데 교수님, 그리고 또 고어의 형태 중에 우리 제주어에는 아직까지도 그 남아있는 그런 어떤 뭐 아래아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제주어의 가치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정서 문제 이런 것은 막 각기 달리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나 가장 권력이 되는 말은 우선 제주 문화의 동맥이고 뿌리다. 가장 정체성 있는 것이 제주어다. 우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예. 예를 들어 좀 자세히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국어가 그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물못이 구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말인 향토어는 그 지방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 한 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예. 정서적으로 따뜻하죠. 만약에 타양에 가서 오래 살다가 길가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예? 아이고야 오랜만이요 지금 어떤 사람씨 이 한마디 이 한마디에 고향 그리움의 향수가 싹 사라지면서 가슴이 울컥해지는 거죠. 정말 고향 가마귀인 거머도 아깝나 하는 그 속담이 바로 이런 거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네. 그 정서적으로 정말 제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것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네. 있습니다. 제주 와가지고 혹시 가시어멍 가시어멍 하면은 그게 이게 어멍은 조금 들어봤을 텐데 네. 그 앞에 가시 붙으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저는 뭐 이제 흔히들 뭐 누구 엄마 하는 것처럼 가시가 이름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시어멍 네, 어떤 가시씨라는 가시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예를 들면 산홍밭이 이런 말. 산홍밭이. 밭이. 밭이 하면은 이제 뭔가 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농사 짓는. 네, 농사 짓는 밭. 밭이란 말은 진짜 그건 고어입니다. 젊은적인 지식이나 업을 가진 사람을 밭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냥꾼을 제주에서는 산홍밭이. 가죽을 만져서 구두를 만들고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을 갓밭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바늘질 잘면 반웅밭이 반웅밭이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밭이란 말은 우리 제주도의 사투리 제주 토박이 말이 아니라 알고 보면 옛 고어에서 비롯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걸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가 배워가는데 우리는 방송밭입니다. 그러세요. 방송밭이.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네. 오늘 첫 시간이고 앞으로 이렇게 제주어 재밌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오늘 어땠어요? 해보니까. 좋았습니다. 네, 그냥 새로운 몇 가지도 이렇게 배워갑니다. 네. 장인장 아나운서? 네, 저도 너무 유익했고 전문직을 뜻하는 말도 알아가서 여기저기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제주어를 왜 제주어라고 했는지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제주어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랑무라 서바사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